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멋지지 않네. 난 주보 열날에 있네. 아래 있네. 난 못 사했네. 이 맥은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라같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령이여 충만하라며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이여 충만하라며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신령이여 충만하라며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세계 열방이 복만해 주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하라며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샤다리 대가리 박샬레 주님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심 전심 죄송하면서 예배 운동을 펼치게 주시고 단순히 만공적중 예배 운동을 펼치게 주시옵시고 박신천 노쟁취 아버지 예배 운동을 펼치게 주시고 아버지님의 시작은 본 현장 결론 아버지 예배 운동이 펼쳐지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집중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 영광 찬송과 존귀만 하루 시옵소서. 성령의 불아버지 샤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영담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오 이번에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미덤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도록 선을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가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하신 영광을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선을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선을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하신 영광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의 선을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을 충만히 아버지 도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신 영광 체험하시도록 성령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연구 15번째 시간 행동 예언 7번째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로 14절 펼치겠습니다.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손뼉을 치라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의 1번 에스겔 6장 11절이에요. 에스겔 6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손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 나카카프라고 합니다. 이 나카카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게 때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세게 손과 손을 때려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21장 17절에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펼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기서 처참함과 애통함을 나타내며 여호와의 분노가 강하게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다, 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처참함과 애통함을 나타내면서 내쉬면서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풀다라고 하는 누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루아흐라고 하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다, 머물러 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어요. 결국에 주님께서 이 분노를 내비치면서 쉬시는 것이고 머무시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쌓여왔던 그 분노를 푸셔야만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손뼉을 치는 것, 여호와의 분노가 강하게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게요. 발을 굴러라.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되. 발을 구르다 이게 라카렉겔이라고 하는데 발로 땅을 세차게 치면서 밟아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발을 구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발로 땅을 세차게 치면서 발발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또 에스겔 2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것을 에스겔의 행동에 집어넣어서 이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다들 지금 뭐 어떻게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네. 저기 캔자스에 계시는 박 집사님은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서 뭐 집을 알아보러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알수 있죠.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멸시했다. 쉐아트. 경멸하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할 것까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실체이신 주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멸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경멸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사모하시고 또 성취될 언약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3의 1번, 에스겔 6장입니다. 6장 14절, 에스겔 6장 14절. 에스겔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할렐루야. 오늘은 카톡으로 하시자고요. 할렐루야.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늘 대화식으로 하다가 저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 페이스북이 어떻게 닫혔어요? 페이스북을 이제 안 하려고 아. 알았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아. 아, 생각도 안 하고. 그러셨구나. 네, 우리.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구만 하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을 안더라도 메신저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메신저도 따로 들어가고 그냥 5만 저렇게 다 들어가고. 아, 5만 가지가 다 들어와서 그거 사실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소통하시자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마 그 시간 8시 반까지 되시죠? 아침.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기도 많이 하려고 내용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에스겔 6장 14절 말씀 제가 읽고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심판의 범위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 기억 광야라고 하는 것이 브엘세바. 우선 우리가 지역을 좀 알면 더 쉬운데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사막지대예요. 그 주의 최남단이고 이래 니은 디블라라고 하는 현장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림나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냥 림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북쪽에 있구나, 최북단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림나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심판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체인데 디귿 왕하로 넘어갈게요. 지금 성경 찾으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 왕하요? 네, 왕하 25장. 네, 천천히 하세요. 같이 소통하니까 좋네요. 봅니다. 아, 별 말씀을. 25장.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 어, 그러셨구나. 아유, 역시 수제자예요. 할렐루야.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25장, 왕하 25장 6절이에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아멘. 자, 우선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정복을 당하죠.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까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림나라고 하는 현장에 거점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주전, 기원전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예요.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거점의 본진을 디블라, 즉 림나라고 하는 현장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변 나라들을 활용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그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 강대국들도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을 악하게 정복하고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그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만 반일감정, 반중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좋진 않죠.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물론 우리 집사님이야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여튼
조국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은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줄 알아야만 거기에 너무 당하고 속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2의 한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저 평양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많은 평양 시민들이, 평양 군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사를 참배하기로 가결을 해버리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선명하고 역동적인 너무나도 복된 그 은사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내기 편하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본성이 있고 회귀 본능이 있고 죄성이 있는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날마다 캠프하면 돼요. 날마다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확립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날마다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가 안 되거든요. 날마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프리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직장 안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직장 밖에 그 시간 속에서 서로 시간이 맞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영성 캠프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사탄의 조직도 뭔가 거점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반도 국가는 안타깝지만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반도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의하여서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서쪽으로는요, 이집트 대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요, 바벨론, 아수르 등등의 많은 제국이 있었죠. 또 북서쪽으로는 또 그리스, 헬라까지 있었단 말이죠. 결국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와 같은 형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로 제2의 한류시대가 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란 민족,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세지말 세대 속에서 결국에 남은 자요,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나요?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캠프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죠. 에스겔 6장 14절이에요. 에스겔 표시였어요. 에스겔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북남 곧 광야에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14절 다시 집중해 보시죠. 이게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 림나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뭐 하나님이 억하신 적이 있겠습니까?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화가 나셨겠죠. 정말로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아,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우리 그 메시지 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환장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드신 거예요. 황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샴마라고 하는데요. 경악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경악하게. 얼마나 끔찍한 시간표겠어요. 황폐하게 하겠다. 쉐마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악하게 만들겠다. 경악하게 만들고 경악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죠. 에스겔 14장으로 건너갈게요.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아멘. 자, 만일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적 그리스도도 존재하고 있고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존재하고 있죠. 앞으로 더 거짓 선지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해서 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말씀을 받아서 살아남고 이겨내는 자들도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주님의 언약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지만 정말로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당장에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수 없는 거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전무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저는 그런 걸 체험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 저 산업 주식 투자하면 돈될 거야. 저 산업 주식 투자하면 돈이 될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한 14년 전에. 전도사 때 펀드를 들었죠. 그래, 곧,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펀드가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한 중반까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을 때 뺐으면 돈이 됐을 텐데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냥 놔뒀어요. 놔둬서 결국에 한 300만 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아,
나는 정말로 주의 종이지. 주님께 정말 집중하자 정신 차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단련도 있었고 훈련이 있었죠. 근데 주의 은혜로 제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냉철한 지혜를 주시더만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무슨 소스를 드려요. 그분들이 너무 탐욕이 충만하지 않는 한 돈 벌던데요,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평신도들이 정말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정말로 간구하면서 선교운동 펼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하는 중심이 제대로 서 있으면 진짜 욕심 안 내고 그리고 물론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죠. 달란트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은 오히려 낭패보더라고요. 달란트 있는 가운데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결국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흑암 경제를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또 통로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면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진짜 기도의 대상이 있음을 믿으면 기도하겠죠. 기도의 대상이 없다라고 믿으면 기도 안 하겠죠. 기도의 대상이 정말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저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부터라도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전 오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런 게 인생이더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거짓 선지자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런 자들도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고 벌을 받는 인생이 참 불쌍해요. 선하게 쓰임받고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고 또 들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 악하게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아니지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내 감정 다시 통제하고 내 감정 또 제어하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에스겔 25장 니은 에스겔 25장으로 건너갈게요. 7절요? 네, 7, 13, 16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선 여기요. 주님께서 손을 펴신대요.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의 도구로 사람들, 주님의 도구로 나라를 씁니다. 주님의 도구로 그 정사 권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정사 권세, 실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령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장악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적당히, 정도껏, 요백에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국가 정세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이 사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언젠가 뭐 예언 아닌 예언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대륙마다 나라마다 흐름이 있더이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이탈리아고 이 시간표는 프랑스인데 그 다음 시간표는 미국이고 그 다음 시간표는 일본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하루에 7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오더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일본에서 클라이막스를 찍고 멈출 듯 합니다. 섬들은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도 몇 달 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 관점 속에서 가장 사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0.3%의 복음화율이 2%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7절.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넘겨져서 노략을 당하게 하고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그러니 우리 은혜 받은 조선 인민들이 일본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도 악하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이 주거니 받거니의 모든 원리 속에 있더라고요.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모든 흐름을 파악한다면 해안이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그 다음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암몬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고 이 13절은 에돔, 아까 전 7절은 암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암몬도 심판받고 에돔도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16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아멘.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 민족 쓰임 받고 저 민족 쓰임 받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더 집중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매 순간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죄악을 자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사예요. 다시 묵상해 볼까요? 매 순간 가난한 심령, 주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있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뭐 비싼 옷을 입었겠죠. 비싼 옷을 입고 나 이렇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악으로 충만한 저같이 불쌍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죄악을 자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무엇으로 어떻게 섬길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마음껏 쟁취하고 형제 자매들 마음껏 기도해주고 영육 간에 이렇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뭐 이런 돌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사인데 그 은사가 내게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이런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니까 벌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상과 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벌 받는 인생이 아니고 상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님께서 무한대로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포럼은 우리 박경재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고 심판할 때에 상을 받는 우리 인생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사 마음대로 쟁취하며 온전히 지옥의 권세 박살 내신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고 제 생사 운동을 펼치시도록 존경의 쓰임 받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복음화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모든 용사도 듣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려여 주문 하나님의 주인 놀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려여 주문 아버지의 놀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을 하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님의 시향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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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하나님의 주인 놀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여 주문 아버지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심판의 도구나 시심만 하나님의 시험으로 지신들 아버님 모든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 남을 자를 찾게 해서 우쭈비십니다. 하나님의 살려 종교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여인적 우리 소화되시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 약조화실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여인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님을 상영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상영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주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주어받기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문이 나타나주는 모든 현재를 쉬도록 성령여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시고 눈에 쉬어가라 따른 쉬어보관해 주시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쉬어가라 모든 현재를 보관해 주시도록 살려 주문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맥시 언약 좋아질 수 있어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심을 주시고 치유되게 주시옵시며 저희들 그리스도와 되시도록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다 아버지 시험하게 속지 아니하며 아버지 시험에 말씀이 사로잡히는 제 가운데에 아버지 잠시 모든 여태의 봉화 되어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자의 봉화 되어 주시옵시고 모든 마디의 봉화를 주시도록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다 아버지 시험에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험에서 주하라의 사람의 시험까지 주하시오. 아버지 시험에 주하의 사람의 시험.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시험의 시험들 무한대로 총망하시고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자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현재를 시도록 성령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를 시작한 마귀와 영계신 되시리라. 주의 소리 시로는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 사라져라 불 사라져라 막 샬랄짜라 돌아왔니라 막 샬랄짜라. 아버지 시여 천만 천구사다 아버지 총알의 불에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터키의 박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약간 제비에서 이렇게 또 온 땅에 아버지 구주가 되셔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을 분명 믿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네, 지금 이 시간에 남은 자들은 그 확신 가운데 믿은 그 사실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나가서 전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약한 자들이 이렇게 또 날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또 우리들 영의 양식을 또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게으르지만 또 아버지 앞에 앉게 날마다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아버지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오른손을 펴서 늘 우리들 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들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또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김신의 영으로 날마다 넘치게 무한하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열방에 있는 모든 양떼들에게 먹이게 부족함 없게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너는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귀하신 사명 감당하시게 부족함 없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보내주신 아버지의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여서 아버지 귀하신 빛을 나타내어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보고 내려주시옵소서. 또 각자 일터에서 일터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일터가 복된 땅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들의 선 땅이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날마다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아버지 나라들을 아버지 손을 펴서 아버지께서 또 치시고 또 어떤 날에는 복을 주시며 또 아버지께서 모든 하신 일을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귀로 아버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 아버지께서 손을 펴시면 아버지 목이 내려주실 것을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오늘도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오늘도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아버지 겨루게 하고 아버지 나태하게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게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사탄 권세 흑암의 그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받고 박살날 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 끝나질 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에 복 증거케 하심이 I am 이스라엘 열방 선교회 운동을 펼치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스라엘 복음화와 열방 복음화에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의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이기는 자의 영광 속에 자자손손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부구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아 샬롬. 박 집사님만 남아주세요. 네, 할렐루야. 어우, 시간 다 됐네. 아, 그러면 저 메신저, 네. 아, 그거 제가 억셉트 하면 그 메신저 연결되잖아요. 네. 어, 그러면 아마 그 이것도 메신저도 저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알아봐가지고 스크린샷에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보시라고요. 이제 아무도 익셉 안 하니까 안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럼 됐네요. 그럼 편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도하면서 포럼 들었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일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기도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